안녕하세요, 이야기꾼입니다. 막실라리아. 생전 처음 키우는 건데, 일단 한 달이 넘었기 때문에 한달 뒤에 경과 보고를 하면, 합니다. 얘는 지금 물이 약간 닿게 돼 있어서 그런지, 조금 안 좋고요. 얘도 지금 물에 닿게, 제가 걱정이 돼서 물에 닿게 했는데, 이것이 지금, 요거보다, 그러니까 이게 뭐지? 긴기야나는 물이 안 닿잖아요. 뿌리가 직접 닿지는 않고 습기만 올라가는 정도로 해놨고, 얘는 그냥 둘다 얘네들은 잘 자랐는데요. 얘는 약간 상태가 안 좋아요. 그 물의 상태도 안 좋고 지금 아마도 내가 걱정돼서 영양제를 조금 타서 그런지 이게 지금 안 좋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얘는 긴기야나는 잘 됐지만 막실라리아 이거는 조금 실패했습니다. 그렇지만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모르겠어서 물만 안 닿게 다시 바꿔주려고 합니다. 어쨌든 반수경 재배라는 거를 제가 처음 시도해 봤는데 어떤 방법과 물을 이 물은 유한낙스 한 방울 탄 물이고요. 얘는 아마 이 색깔이 바뀐 게 보니까 뿌리가 닿아서도 그렇게 변할 수도 있지만 뿌리가 닿아도 안 변하거든요. 유한낙스 탄 물이라면. 근데 아마도 제가 얘네들한테 영양제를 준것 같아요. 그래서 영양제 탄 물에 얘가 약간 손상이 된것 같습니다. 어쨌든 막실라리아는 실패했습니다. 다시 잘 수정을 해야겠습니다. 긴기야나는 성공했습니다. 두 개의 차이가 있겠죠. 저는 이 동양란 아뭐 서양란 나는 키워본 적이 없어요. 이게 처음이니까 이것 또한 저의 공부입니다. 공부 보고 마치 일기장 쓰는 것 같은 거죠. 감사합니다.